멋있어. 남원에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우! 자, 오늘 KBS 국악한마당 촬영을 하러 왔는데요. 남원은 저의 제2의 고향이나 마찬가지죠. 제가 여기 남원 국악고등학교 1기 출신이거든요. 그런 남원에서 오늘 또 멋지게 노래를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따 만나요. 우! 안녕하세요. 안녕. 아니, 아니요. 이 더운데 그러니까 비가 안 와서 다행이다 싶으면서도 비보다는 땡볕이 나은 것 같고 아무튼 땡볕도 쉽지가 않네. 너무 힘들어. 그렇죠. 고생해. 안녕하세요. 안녕. 난감하네. 진짜 난감하네. 수고하셨어요. 너무 덥죠. 아니 세상에 여름이니까 더워야 되는 게 맞긴 한데 오늘 진짜 덥네. 또 한 번까지. 아니 내가 오늘 또 조일라 원룸 난감하네를 그러니까 너무 영광이야. 영광이 아니지. 난 지금 꺼져가지고 원곡자 같았습니다. 노래를 움직여야 되는데 오빠 부음 내가 따야겠다. 안 돼. 나만 할래. 어머 여기 서방님 노시네. 세상에. 국악방송. 국악 알아? 아세요? Do you know? 국악방송. 국악 아니? 어이씨구! 어이! 한마당이 끝났습니다. 네. 아, 힘들었죠? 아, 괜찮습니다. 하지만 되게 만족스러운 공연이었고 저의 제2의 고향인 남원에 왔으니 그냥 돌아갈 수가 없어서 한번 데이트를 시작해 볼까요? 싫어요? 네. 그럼 가보시죠. 어디 가는데요? 그건 비밀. 아, 알겠습니다.
힘들어가지고. 안녕하세요. 실물 보니까 예쁘네. 아니. 수어탕을 많이 먹어서. 맛있어. 이거. 서비스로 매실 무침을 해드렸어요. 감사해요, 이모. 이거는 미꾸라지 튀김입니다. 짜지. 이거는 그냥 추어탕입니다. 음악이 좋네. 생일 축하합니다. 눈물도 나. 이 근처에 뭐가 없어가지고. 아, 그러니까. 결혼하고 나서 데이트를 자주 하시나요? 데이트 자주 하죠. 매일매일이 데이트가 될까? 엘라 부부만 추천하는 점은 뭐냐면? 저희는 빚이 없어요. 은성준 씨 오늘 하루 어땠나요? 좋았습니다. 저희 브이로그는 여기서 마치고요. 국악방송 국악 아니 많이 시청해 주세요. 안녕.